조명공학 박사 이장원입니다. 오늘은 그 LED 디밍, 객석 등 LED 디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게 요게 파38입니다. 파30, 파38. 그죠? 파38이고요. 요게 지금 15와트 정도 되죠. 15와트. 요두 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현재 디밍이 되는데 요즘 그 문화회관에 설치됐던 거고요. 요게 7와트짜리입니다. 벌브 타입 7와트고요. 7와트 타입. 그다음에 요거는 저희들이 개발한 건데요. 요게 40와트짜리입니다. 40와트. 요거는 8인치에 40와트. 요거는 6인치에 20와트고요. 요거는 12와트입니다. 파30 12와트거든요. 12와트입니다. 그 다음 요거는 시오비 30와트입니다. 30와트. 요거는 시오비 40와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SMD로 만들 수 있고 시오비로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요거 마찬가지 요것도 20와트에 6인치짜리고요. 요거는 40와트에 8인치짜리입니다. 8인치짜리.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세트에서 나온 거는 뭐냐면, 요거는 그 DMX 드라이버가 있어요. 이렇게 DMX 드라이버. 파워 서플라이 그 DMX 드라이버로 해서, 컨트롤하게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요 부분이 이거 뒷마입니다. 일체형 뒷마고요. 요 2채널 뒷마입니다. 3kg 짜리고요. 그 다음 요 뒷마는 요 등기구에 보면 LED 드라이버가 있어요. 이렇게 LED 드라이버. 등에다 LED 220V를 넣고요. 뒷마 부하에다 넣지만 220V에는 LED 드라이버를 넣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LED 드라이버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LED 드라이버가 다 있습니다. 여기 LED 드라이버가 요것도 있고요. 요것도 LED 드라이버가 있고요. 요거는 바로 필립스죠. 파30. 그냥 12와트 짜리인데 디밍용 제가 요걸 보여드리고요. 요거 디밍용. 그 다음에 요거는 그 국내에서 누가 개발한 건데 15와트 짜리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약간 속도가 좀 느린 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하나하나 제가 동작을 할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 장비에 대해서 먼저 시스템을 한게요 콘솔입니다. 콘솔, 조명 콘솔. 이건 LED 드라이버, 파워 서플라이. 이건 DC로 해서, 여기가 DC로 가서 공급이 돼가지고, RD로 해서, 무빙 라이트처럼 RD로 해서, 이쪽에 전원을 공급한 다음에, DC로 이걸 아웃해서 디밍이 돼. 그래서, 기존에 뒷마 있는 거에는 쓰질 못하고, 그냥 신설일 때는 DMX 컨트롤로 할수 있게끔 만들어 있고요. 하나는, 요거는 저희들 자체에서 개발한 뒷마입니다. 뒷마를, 통해서 요 LED 뒷마도 개발했는데요. 드라이버 요 개발한 걸 가지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뒷마 디에탈라이트 뉴질랜드 2 채널 뒷마를 가지고 요거는 어떤 LED 드라이버가 없습니다. 이 뒷마 등기구 자체가 AC 모듈 자체로 쓰기 때문에 뒷마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고 요거는 7와트짜리 벌브형이고요. 요거는 파30짜리 15와트짜리입니다. 그죠? 15와트짜리 이렇게 해서 먼저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먼저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